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유용한 단축키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축키는 컨트롤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이건 노드를 잘못 연결했을 때 노드를 끊어주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칼이 나오는데 이 칼로 노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노드가 잘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과 X키입니다. 이건 선택한 노드만 삭제해주고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단축키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 노드만 없애 주고 나머지 노드의 연결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럼 삭제할 노드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과 X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노드만 삭제되고 연결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드래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줬는데 이 노드를 여기서 빼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노드를 빼줄 때 나머지 노드의 연결은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빼주고 싶은 노드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노드가 연결된 채로 우리가 선택한 노드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Alt키가 아니라 Option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Shift, Alt,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이건 노드를 맨 끝에 있는 그룹 아웃풋과 바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Shift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맨 끝에 그룹 아웃풋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Shift, Option,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이건 연결할 노드를 미리 보는 기능인데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인 뷰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뷰어로 노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M키입니다. 이건 연결할 노드를 없는 것처럼 숨겨주는 기능인데요. 가령 나는 이 노드가 연결되기 전의 상태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끊어줄 필요 없이 얘가 없는 것처럼 숨겨주면 됩니다. 숨겨줄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M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 노드가 없는 것처럼 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단축키들은 사실 지오메트리 노드뿐만이 아니라 쉐이더 노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